자, 63쪽 빨리 외우세요. 1분 더 드릴게. 자, 됐고, 이제 선생님 보세요. 자, 물어봅니다.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제. 자, 자, 이제 들어볼게요. 자, be disappointed. 어? disappointed. 뒤에 전치사 보세요. at's 해석은? 실망하다. 자, 몸에 걱정되다 두 개. be concerned about 하고 be worried about. 이제 이거 잘.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뭐에 걱정한다는 뜻인데 Be concerned with 쓰면 뭐뭐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미국에서 내 친구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여자인데, 여사친인데. 그래서 I'm concerned about you 이렇게 써야 되잖아. 걱정된다 이렇게 해야 돼. I'm concerned with you 이렇게 써. 미치고! 뭐 어떻게 돼? 서먹서먹 알았지?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about하고 need 잘 구별해서 쓰세요. 나중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뭐뭐에 흥미가 있다. Interesting. Interesting. 뭐 기쁘다. Be delighted with. 너무 잘한다. 뭐뭐에 덮여 있다. 모르겠어요. 아이씨. 좀 이따 외워야 돼. 알았지? 핸드폰 뺏어야 돼, 안 뺏어도 돼? 안 뺏어. 안 뺏어도 돼? 좀 이따 알아. 꼭 알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단어를 먼저 외워. 하고 단어 끝나면 쉬는 시간 하면 돼. 쉬는 시간 나한테 와. 선생님 저 이거 독서부터 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내가 안 되면 저기 선생님 있지? 여기 헤리스 여자 선생님 있지? 예쁘게 생긴 선생님 있어요. 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목소리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물어볼 거야. 오케이? 자, 뭐뭐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잘했고. 그 다음, 뭐뭐로 구성되다? 제일 중요하다. 구성되요? Be composed with. 아, with 아닌데. Be composed? What? 니네 하나씩만 더 드리면 니네 열 번씩, 세 번씩 써야 돼. 네? 알았어? Be composed? Of 써야지. 뭐 구성되다. Be composed of. 만족하다. Be delighted. 아니 그건 그 기쁜 거. 만족. Sat. Satisfy. Satisfy. In. 아니 진짜. Be. 그래서 따라하세요. Be 이게 발음이 어렵지. Be satisfied. Feed 하면 안 돼. Satisfied 나요. 따라서 be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you. I'm satisfied with. 나 너한테 만족한다고. 오케이? With you 쓰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뭘 가르쳐다 be filled with be the, my, this classroom is filled with 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놀라다 be surprised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몰두하다 제일 중요하다 be engaged in I'm engaged in English 오케이? 그 다음 뭐뭐에 관련되어 있다 모르겠어 관련되어 있다. Be involved. Be involved.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이를 안 쓰니까 시험 진짜 많이 나와. 오케이? Be involved. 몸에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Be made of랑 from이 다른 거야. 몸을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of는 언제 쓰니?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거. from은 언제 쓰니?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Be known to. 뭐뭐한테. 에게 알려졌다. Be known by. 뭐뭐에 의해 알려졌다. Be known as. Be known as 그 다음 be known for 때문에 유명하다 원래 이거 10번 써야 돼 알았지? 근데 내가 한번 봐주는 거야 자그 다음에
Bring up. 양육하다. 그 다음 놀라다. 놀리다. 라운드. 아니 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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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벨스는 그거야. 약간 좀 좀 비웃다는 식으로 놀리다. 에이 이 새끼 바보래. Make. Make fun of.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르다. 디디디디디. 너 한 번 더 틀리면 이거 다섯 번 써온다. 자 다르다. 뛰어 보이드. 자 그 다음에 돌보다 두 개. Take care of. 나 모르겠네. 아 하나 했으면 또 돌보다. 물러내. 오 좋았어. 그 다음에 치다. 런 오버에 좋았습니다. 지금 긴장 막 되지, 그지? 너네 이제 한 번씩 들, 너 빼고 한 번씩 들 다 또 써야 돼. A 기 스피드 뺐다. 너무 잘한다. 연기하다. 연기하다는 뒤로 미루다는 거지, 그지? 풀오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시하다. 깔보다. 어떻게 쳐다봐, 경시할 때. Look down on. 오, 좋았습니다. 너무 잘했어. 지금 머리가 터질 거야. 이렇게 외워야 되나? 알았지? 네. 얘네 지금 외우고 봤잖아, 그지? 대단하지, 그지? 천재들이야, 진짜. 천재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그리고, 수동태는 해서 어떻게 한다고? 수동태는? 돼지 봤다. 주어는 뭐가 없다? 됐대? 내가 얘를 마셨지. 난 의지가 있지. 얘는 마셔? 진 거니까 얘는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지가 없고 또 수동태 무조건 이기있으면 안 돼. 뭐? 의지. 알지. 수동태는 무조건 이기있으면 안 돼. 너 죽었어, 씨. 너 세번 써야 돼. 너 첫날인가 한 번 해. 알았지? 수동태 뭐가 있으면 안 돼? 목적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목적어 있으면 이건 수동태 안 돼. 무조건 능동만 써. 알았지? 됐고 채점합니다. 63초. 1. 앞에 앞에 58부터 추정한다. 1번에 천천히. 혹시 이거 답지요? 그거 네. 답지 다 냈어? 너 답지 다 냈니? 안 된 거 같아. 다 냈네. 오케이. 답지 갖고 있어도 뭐예요, 그지? 유용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답지 다 내세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최땡원이라고. 최땡원이라는 새끼 분명히 유튜브 보고 싶을 거야, 이 새끼. 최땡원이라고 있는데 답지를 가져와서 계속 여기에 껴놨던 거야. 여기다가 근데 이제 지금 뭐 답지네? 다 내놔. 이렇게 딱 내놔서 줬어. 나한테 줬는데 이게 내 필 때 이렇게 피잖아. 핀 흔적이 너무 많아. 나한테 뒤지게 봤는지 다 본 거야, 답지. 최태호 보고 있나? 요즘 뭐 하냐 최성아? 최성아 뭐 하냐? 나 최성아 안 믿어? 이상하게 생겼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또래가 있어. 그렇지. 그게 그랬어. 이게 농담이야. 어쩜 이렇게 이상한 새끼 하냐? 그만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뒤에서 욕 막 하는 거야. 강연은 없으면 뒤에서 강연 그 새끼가 있다. 자, 추천합니다. 1번에 is used. 마음껏 틀리세요. 괜찮습니다. 2번에 made.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were but. 7번에 was랑 made. 8번에 is being washed. 9번에 has just been repaired. Has just been repaired. 그 다음 was broken. 그 다음 is spoken by Mexicans. 그 다음 have been composed. 그 다음에 2번. 자, 틀린 사람 얘기하세요. 9번. 또 3번. 또 13번. 또 12번. 또 3번 보세요. 얘들아, 거기 뒤에 since 동그라미. Since 무슨 뜻이야? 언제 이후로 쭉 해왔다는 거지. 무조건 have, 얘들아 since나 for 있으면 have, pp 써야 돼. 이건 법칙이다.
since나 for 있으면 happy 써야 돼, 오케이? 그러면 honey는 사용 쭉 사용 되어왔다지 have been happy 쓰면 돼. 이거 틴사 몇 번 썼어? 3번. 아, have been ing는 아니지. have been happy 사용 되어왔다. 오케이? has been used 쓰면 오케이? 9번 보세요. 자, 틀린 사람. 네. 어, 막 동그라미, 지금 막 동그라미, 막 동그라미, 막 저스트, 막이 저스트다. 저스트 있으면 무조건 해프핏 써야 돼. 어, 우리 안 배운 사람, 우리 현우하고 저기 지호는 지워봤지? 안 배웠잖아. 괜찮아. 나중에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지? 저스트랑 already랑 얘기 있으면 무조건 해프핏 써야 되지. 막 수리됐다. has been repaired. 그러니까 저스트 한번 쓰면 has just been repaired 쓰면 돼. 오케이? 알았지?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거기 for 동그라미 10년 동안 맞아? since랑 for 있으면 무조건 happy 써야 돼. 근데 song은 작곡한 거야 된 거야? 그러면 many songs have been composed 쭉 작곡되어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맞니? 그 다음 13번. 야, 이 베이스볼은 뒤에 for 동그라미 2년 동안 뭐 되어왔어? 지어? 저 안 온 거지. has been built 쓰면 되겠지, 그치? 맞니? 근데 밑에 거 보면 in 2020 이렇게 쓴 거 보여? 2020년에 완공될 거야. 미래지, 그치? 그래서 will be completed 이렇게 쓰면 돼. will be completed. 어렵다, 그치? 어렵다. 자, 14번에 5번, 15번에 4번, 16번에 has been studied, 17번에 dealt, be presented, be banned, 20번에 recorded, 18번에 뭐라고? be presented, 21번에 was, hid, 나 hidden, 22번에 be returned, 23번에 being taught, 그 다음 will be sent, was invented. 나은이면 틀린 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알았지? 어, 그래. 어, 대답도 잘하네.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 다음에 20번에 have been isolated, 그 다음 will be held, 그 다음 be injured. 그렇지. 틀리신 분 몇 번? 괜찮아 이미? 23. 천천히. 17. 16. 26. 18. 16. 15. 16. 어, 16. 23. 23. 23. 21. 또 없어? 자, 16번 보세요. 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 물어보세요. 봐봐. For many years, for 동그라미. 지우야, 아까 for 있으면 무조건 뭐 써야 된다? 몇 번이요? 16번. 지우야, 아까 for이나 since 있으면 무조건 뭐 쓴다? 몇 번? Have people, 현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safe way 밑줄 안전한 방식은 연구하니 연구되니. 잘해봐. 그러면 연구되어 온 거 맞아? 따라서 have been PP. 그러면 have been studied 쓰면 되겠지. 맞아? 그런데 safe way가 단수니까 has been studied 쓰면 되겠지, 그치? 되니? 17번에 did의 pp형 뭡니까? dealt겠지, 그치? 오케이? 다음 18번 새로운 연극은 곧 제시되는 거지. 그래서 will be presented 쓰면 되겠지. 21번 보세요. 21번 틀린 사람 뭐라 썼니? 없어? 저? 어. 올라가지 않았었어. 아, 몰라. 봐봐. 그 책은 뭐 된 거야? 숨겨진 거지. 야, 숨다가 영어 뭐니? 하이드. 맞아? 숨겨진 거는 뭐니? 비? 히든 써도 되고, 히든 카드 할 때 히든 줄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근데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면 비동사하고 튀어나오는데. 어, 이게 달빛이야. 뭐 어떻게 쓰면 돼? 자, 지호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쓰면 돼? 책은 숨겨졌니? 시작. Was the book hidden? Hidden? 이렇게 했는데. 어, 너무 잘했어. 자, 23번 틀린 사람 뭐라 썼니? 어, 뭐라 썼는지 몰라가지고. 봐봐. Math가 빈칸하고 있대. 그치? To Tom한테 Math는 뭐, 당연히 가르쳐 주겠지, 그치? 근데 앞에 is 뭐야? 그 is taught 써도 되고, 되긴 되거든, 그치? 그런데 by his teacher for a year, 1년 동안 어,
그냥 is 터 써도 되네. 그치? 그리고 for a year이면 has been 터트 써도 되겠지. 이상하네. 문제 이상하다. 넘겨. 문제 이상하다 이거. 됐어 넘겨. 26번 보세요. 클린사람 뭐라 썼니? 저 was a year. 아 뒤 밑에 since 동그라미 어제부터니까 since랑 for 있으면 have been pp 써야 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지우가 얘기해봐. Several village? 아, has가 아니라 village 쓴대. 어, 아. 다시. Villages have been isolated. 이렇게 쓴대. 아, 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어, 자, 60초쯤 보세요. 어? 60초? 63. 아까 나중에 이거 하고.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떠세요? 아... 어...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수민이 앉아서 가르침 주시고 복수복수 그리고 오케이? 하고 보고 자, 내 얘기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봐봐. 펜 놓고 레이밍하면서 어, 지금부터 하는 수동태는 졸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내가 이거 중2들한테 가르쳐본 적이 없어. 너네 빼고 니네 한 거 알려줬어 내가. 니네 천재니까. 진짜 내가 한 번도 중2 중2한테 이거 알려줘보지. 왜냐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줘봐서 소용없지. 중3 때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나 지금 할 거야. 왜? 왜? 얘 천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 진짜 어렵다. 어? 어렵지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알았지? 첫 번째. 첫 번째. 자, 옥스노트. 이거는 다섯 번 써오셔야 돼. 어려운다. 알았지? 1번. 자, S, V. 그 다음 뭐 나와? O. O. 그 다음 뭐 나오니?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뭐 나와? 목적어 아니면 목적이 뭐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돼. 알았지? 그런데 SVOO 얘 몇 형식?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입니다. 너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간목, 직목 이렇게 배웠을 거야? 사형식? 근데 이렇게 외우면 진짜 안 돼. 얘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시작! 주어, 동사 사람 사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그치? 사람, 사물 나는 준다 그녀에게 뭐를? 편지를. 나는 준다 그녀에게 사랑을. 나는 준다 그녀에게 뭐 꽃을. 되니? 얘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지? 자 대답해 보세요. 사람 사물 위치 바뀌면 두 개 위치 바뀌면 뭐 써야 돼? 전치사 뭐 써야 돼? 대답.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뭐 써야 돼? 모르면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몰라도 돼. 뭐는 모른다. 대답. 모르겠어. 몰라, 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거 제대로 배워야 돼. 자, 얼마나 천재인지 보여줍니다. 자, 사용식에서 사용식 바꾸면 전치사 뭐 써야 돼? 투. 투나 폴 써야 된다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나는 준다. 그녀에게 선물을. 그치? 얘 둘이 바꿔볼게. 한국말로 하세요. 시작. 나는 준다 선물을 누구한테? 다시 나 한국말로 하는 거야. 나는 준다 선물을 누구한테? 그녀에게 주는 거지. 에게라는 전치사 뭡니까? 투 아니야? 그 니네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투 뭐 지우 이렇게 쓰잖아. 맞아? 맞아? 오케이? 다시 얘를 3형식 SV 사물을 쓰면 뒤에 뭐 쓴다? 투 사람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뭐뭐? 애기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봐봐 가끔씩 for를 쓰는 경우입니다. for은 언제 쓰냐면 해석이 위에라고 되면 for를 씁니다. 봐봐 나는 요리할 때 영준이에게 파스타를 그치? 바꿔볼게. 나는 요리할 때 파스타를 영준이에게가 영준이 위에 유리한 거지. 그래서 4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 전치사 to를 안 쓰고 뭘 쓰는 경우가 있어? for 쓰는 경우가 있지. 뭐뭐를 위해지, 그치? 어? 자, for 쓰는 동사 뭐뭐인? 아무거나 얘기했습니다. 방금 쿡 하나 얘기했습니다. 뭐 있, 뭐 있습니까? 메이크는 아닌데. 오, 메이크 맞아, 맞아, 맞아. 메이크. 어? 자, 이거 공부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진짜로.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고. 자, 얘기해봐. 야,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오케이? 자, 얘기하세요. 뭐, 뭐 있습니까? 어? 자, 얘기하세요. 시작. N, B, C, G, GF. 기억해? MBC GF. 얘네는 뭐다? 전치사 for 쓰는 동사들이야. 따라서 MBC GF. 에이, 괜찮아! 잡니다. N이 뭐다? 대답. 아, 네. Make. B, 대답. Buy. C 뭐다? Cool. G. Get. F 아까 find 전했어. 얘네들은 전부 다 전치사 for 쓰니까. 오케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꿀 때 얘네는 for 쓰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다 쳤으면 되지. 이해돼? MBC 지랄 퍼 빼고 나머지는 다 쳤으면 거야. 얘는 얘만 for 쓰니까. 말하니 기억해야 돼 이거. 다음 시간 꼭 이거 다 열 여섯 열 번 적어요. 다섯 번 적어본 거야. 외워보세요. 기억 알았지? 괜찮아. 그동안 어떻게 배웠든 뭘 했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야. 그치?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줄게. 그리고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문법 이래. 어? 얘네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얘만 나와 진짜. 왜? 얘네 하면 얘네 많이 들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얘네 좋아하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 되니? 다시 M이 무슨 뜻이야? Make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B는 바이지. 너를 위해 산 거고. 그 다음 C는 너를 위해 요리한 거고. Get은 너를 위해 얻은 거고. 아니, 너를 위해 찾은 거야. 오케이? 기억하세요. 알았지? 몇 형식을?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2나 4를 써야 돼. 오케이? 오브 쓰는 경우 하나 있어. 뭐? 데스크는 오브 씁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오케이? 자, 됐다. 집중. 이제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사형식 수동 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니까 진짜 애들 힘들어하는 거야. 진짜 애들아 우리 공식 외워줘 알자. 너 외국 경험 있잖아. 내가 좀 더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얘는 진짜 잘할 거야. 어? 봐봐. 사형식 수동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사람, 사물, 목적어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게 수동태 아니야? 그럼 여기 목적어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면 얘가 주어로 올 수도 있고 얘가 주어로 올 수도 있지. 맞아? 사람이 주어로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주어로 올 수도 있지. 자, 지금부터 한국어 테스트. 알았지? 자, 해보세요. 봐봐. 이거 진짜 쉬워. 한국말로 하면 돼. 나는 준다. 그녀에게 dollar, water. 아니, dollar. 뭐 줄 거야? 원. 아, 원이 하자, 원. 원이 해. 돈 줬어. 그치? 대답.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돈을 받은 거지. 자, 영어로 한다. 한국말로 다시 시작. 그녀는 받았다, 원을 돈을. 그치? 영어로 할 수 있어? 시작. 우리 이거 공식을 하지 마. 그냥 그녀는 받았다 돈을 영어로 하면 돼. 알았지? 자, 시작. She got. 아니지, got 하면 안 돼. 얘 PP로 써. 얘 BPP로 써야 돼. She got the money 해도 돼. 근데 she has. 어이씨. BPP. BPP. She is. B 동사. She is given. Given. She is given money. 이렇게 하면 좋아. She is given money. 그녀는 뭐 했다? 돈을 받은 거지. She is, 이거를 왜 외워? 그냥 she is given money 하면 되잖아. 그녀를 산 거 같다. 시작. She is given a word. 그녀는 뭐, 커피를 받았다. She is given coffee.
됐지? 되니? 이거 쉽지 않아? 좀 쉽지 않나? 안 쉽나? 어렵지? 어려운 게 내가 집중을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얘가 사람이지. 얘는 뭐야? 사람을 맞지? 그럼 사람이 주어놓을 때는 그냥 SBPP 뒤에 뭐 나오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국말로 하세요. 알았지? 봐봐. 얘가 주어로 올 수 있어. 그러면 한국말로. 돈은 주어졌대. 누구한테? 그녀에게 주어졌지. 이때 뭐 써야 될까? 그녀에게 줬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다시. 얘가 주어로 오면 She is given mone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주어로 오면 Money is given to를 꼭 붙여줘요. To her. Money is given to her. Money is given to her. 이 to를 못 써서 애들이 다 틀린다. 응? 이래서 어렵다. 다시 한 번. 집중. 봐봐. 우리 응용. 알았지? 다시 한 번. 자, show가 무슨 뜻이야? 아! 다른 거 할까? 그래. show가 무슨 뜻이야? 보여주다란 뜻이거든. 니네 show me the money 알아? show me the money 알아? 자, she show me the money 이렇게 할까? 아, 너무 어렵나? 아, 다른 거 하자. 뭐 해볼까? 주사정사 뭐 해볼까? 기분 말고. 기분 말고 뭐 해볼까? send 다음을 보내주다. 그렇지? 봐봐. 자, I send her email. 아니, 나는 그녀에게 뭘 보냈어? 이메일 보냈지. 자, 그럼 그녀는 이메일을 받은 거 맞아? 자, 준비 시작. She is sent 이메일 해서 그녀는 아니 앞에 그녀는 받았다 이메일. 됐지? 그러면 이메일 주어라 볼게. 한국말로 먼저 시작. 이메일은 보내졌다 그녀에게잖아. 그럼 뭐 써야 돼? 투 써야 되지. 자, 준비 시작. 이메일 그렇게 투를 붙이는 게 진짜 어렵다고. 투 붙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투 붙이는 게 어렵다잉. 알았니? 자, 그래 정의 여기 보세요. 정의 3번 봐봐. SVO가 나왔지. 몇 형식이야? 아, 네. 4형식이지. 얘가 뭐라고 했어? 4? 라면 얘는? 3. 사물인데 갑목, 직목으로 외우면 반드시 망할 거야. 왜? 얘가 주어로 왔을 때 갑목인지 직목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인지 사물인지 외워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여기 수동태를 바꾸면 사람이 주어로 왔습니다. 사람이 주어로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주어 be, pp 쓰고 그대로 사물 그대로 목적어 사물 그대로 오면 됩니다. 빨리 이해해. 모르는 거죠. 다시 그녀는 받았다 선물을 시작. She is given present. 그녀는 돈을 받아 시작. She is given money. 자, 그녀는 이메일 받아 시작. She is sent email. 아니 니네 나중에 미국 가면 뭐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아, 이거 해야 될 거냐? 이거 외울 거야? 외우진 않을 거냐? She sent an email. 어? 아, 다른 이메일도 괜찮아. She got an email도 괜찮지만 She was given an email. 됐지?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사물이 주어볼게. 사물 뭐라고? 야, 이거 갑목, 직목을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알았지? 갑목인지 직목인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사물이 주어로 오면 BPP하고 뒤에 뭐 쓴다고 그랬어? 대답. To 사람 쓰거나 사람 쓰거나 for 사람 쓰면 되지. for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 이 동사가 뭐일 때? MBC 지랄 거. M 시작. B C 지랄. for. 오케이? 외우세요. 알았지? 외우세요. MBC 지랄 거 외워야 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다음 시간까지 외우세요. 오케이? 엄마한테 얘기해줘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이 지랄 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아니 지금 유튜브 녹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적지마. 여기 보세요. 한다. 초콜릿은
그녀에게 주어졌다. 시작. 저의 is given to her. 천재네. 아 이거 영어로 나중에 이게 영어니까 영어 해야 될 거네 이거. Hey, chocolate was given to her. 그녀한테 주어졌어 이거잖아. 어? 자 돈은 100달러가 그녀에게 주어졌어. 시작. $100. 다시. $100 is given to her. 쓰면 되잖아. 그치? 이거 괜찮아? 할 수 있겠어?